네, 안녕하세요. 마이클 조입니다. 오늘은 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뉴트럴 월드라는 회사고요. 저희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육각수가 있고, 네, 아름답게 만드는 화장품이 있고요. 앞으로 공기 제품서부터 많은 제품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물은 모든 생명체한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최대님, 어제 물 드셨습니까? 네. 1년 전에는? 1년 전에도 드셨죠? 그렇죠. 네. 오늘도 물 드셨죠? 네. 네. 물은 모든 생명체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 귀중한 물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잘 몰라요. 그럼 어떠한 물이 우리 몸에 가장 잘 받는 물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은 미네랄이 없으면 죽은 물이라고 해갖고 사수라고 합니다. 이 미네랄은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물을 대사화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대사화가 안 되고 그 찌꺼기가 24시간 이내로 지방으로 바뀌고 우리 혈관부터 침투하게 됩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게 되면 혈관 쪽 계통에 병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고혈압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심장병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장육부에 찌꺼기가 꽉 채워지면서 췌장까지 덮이고 결국 인슐린이 안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당뇨병이 시작됩니다. 우리 오장육부에 기름기가 꽉 차고 난 다음에 피하지방으로 갑니다. 피하지방 중에서는 배가 나오고 목이 굵어지고 등짝이 굵어지고 히프가 커지고 다리가 굵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요 팔로 갑니다. 팔로 가지만은 한국분들은 팔이 굵어진 분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한국사람들은 맵고 짠 걸 많이 먹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굵어지기 전에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죽으면 괜찮지만은 반신불수가 돼갖고 한 40년 동안 자식 며느리를 40년 동안 고생시키죠. 그 다음에 결국 비만으로 가고요. 약 15년 전서부터 소아 당뇨가 시작됩니다. 소아 당뇨. 15년 전부터. 애들이 당뇨병이에요. 그게 미네랄 부족입니다. 5년 전서부터 유아 당뇨가 또 시작됐어요. 애기들이 당뇨가 태어나자마자 당뇨병으로 태어납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의사들이 치료를 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은 최선생님 혹시 자폐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폐아. 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자폐아. 예.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자, 우리 최선생님을 위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애기가 태어났는데 지능이 발달하지 않고 5살 돼도 10살 돼도 30살이 돼도 애가 3살 이상의 지식이 없어요. 평생 3살째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지만은 애기가 3살 4살 된데도 행동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 병원 가면 자폐아야. 걔는 IQ 80 이상이 평생 안 됩니다. 굉장히 불쌍하죠. 자, 약 30년 전에는 자폐아 환자가 5,000명당 1명입니다. 작년 통계로는 자폐아가 45명당 1명이에요. 그 이유는 미네랄 부족입니다. 지금 어린애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애들이 미네랄이 없는 물을 먹고 자라서 애를 낳게 되죠.
그러면 과연 몇 명이, 10명 중에서 몇 명이 자폐가 될지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돗물 먹고 펌프물 먹고 우물물 먹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수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미네랄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미네랄 없는 물을 먹고 자란 어린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 끔찍합니다. 지금은 자폐아, 우리 어른들도 또 걱정할 일이 또 생겼어요. 이 미네랄이 없는 물은 대부분 산성물입니다. 대부분 산성물이고, 이 산성물로 음식을 끓여 먹죠. 음식을 만들어 먹죠. 밥을 짓죠. 그러면 그 냄비라든가 솥에서 나오는 엄청난 중금속이 산성수로 음식을 만들면, 알칼리수로 음식을 만든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양의 중금속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금속이 치매를 유발시켜요. 치매 관계된 거, 정신질환병이 또 시작되는데, 치매 환자를 머리를 헤베어봤대요. 치매 환자가 죽은 다음에 그 뇌에 온통 중금속이 덮였답니다. 그래서 가능한 미네랄이 있는 자연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현재 나오는 수많은 정수기들, 물기계 중에서 미네랄을 계속 공급시켜주는 회사는 거의 저희 회사밖에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많은 미네랄을 계속 공급시켜주기 때문에 항상 미네랄 있는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전 산소량이 풍부해야 됩니다. 용전 산소량. 이 안에서 이렇게 미네랄을 주면은 이 안에 많은 공기가 주입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제자님은 중국에서 혹시 금붕어 키워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중국에서는 금붕어 안 키워요? 네, 우리 한국에서는 금붕어들을 대구 어렸을 때 다 키워본 경험들이 있는데, 그 금붕어가 물을 한번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전부 주둥이가 이렇게 올라가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 깝깝해갖고, 그런데 거기다 방울방울 좀 넣어줬더니 붕어가 전부 가라앉습니다. 편하게. 그렇게 방울방울 주는 산소도 굉장히 유용한데, 이렇게 많은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아주 많은 산소가 녹아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하나씩 드렸죠. 이 안에 보면은 이 미네랄에 대한 거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용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산소는 내 몸속에 있는 유산이, 산소는 뭐 하는데 쓰여지죠? 노폐물이나 탄산가스를 태워서 옥체하는 데서. 네,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태우는 데 씁니다. 산소는 태우는 데 사용하죠. 그래갖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을 다 태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 몸 안에 노폐물이 조금이라도 더 대사화시키면은 많은 병으로부터 예방할 수가 있겠죠. 제가 알기로 어떤 기계도 이렇게 산소를 끊임없이 넣어주는 기계는 이 세상에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 번째, 물에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물을 우리가 마시면은 피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겠죠? 피가 되는데 1분 이내로 피로 흡수됩니다. 물은, 그 물이, 피가 우리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모세혈관의 길이, 지금 하품 하시는 분, 우리 몸의 모세혈관의 총 연장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16만 킬로미터. 16만 킬로미터요.
16만 킬로미터를 한 바퀴 돌고 오는데 4분 30초 걸립니다. 4분 30초. 이 물속에 에너지가 없으면 피도 역시 에너지가 없게 되고, 이 피가 우리 몸에 영양분을 흡수해갖고 온 몸에다 영양분을 공급시키는데, 에너지가 없으면 온 몸에 영양분이 골고루 못 갑니다. 이 피부까지 영양분이 전달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가요. 피부는 피부에 영양분이 공급이 덜 되면은 피부가 갈라집니다. 피부가 갈라지면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거기서 새끼가 계속 자라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가렵습니다. 그걸 갖다가 아토피성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그 원인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왜냐면 애들이 가면은 거기서 소독약 발라주는 걸 끝냅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토피성은 이렇게 자연수나, 그러니까 좋은 육각수물이나 아니면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게 되면은 겨우 며칠이면 아토피성 간단하게 끝내요. 그럼 우리가 에너지 있는 물을 드셔야 되고, 그 에너지는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 뒤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손가락을, 엄지를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 러시아에서 나온 킬리안 카메라라는 카메라로 저희들 에너지를 찍으면은 이렇게 찍혀요. 물 마시고 10분 후에 에너지를 다시 찍으면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거가 이렇게 자료를, 정확한 자료로 바로 앞에서 증명시켜 드립니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물속에 음이온이 풍부해야 됩니다. 이 음이온은 물끼리 부딪혔을 때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발생됩니다. 음이온이 자연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나이아가라 폭포 앞이고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는 1초에 30만 개 정도의 음이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육각수 기계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물을 막 갈면서 막 부딪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음이온이 발생되고요. 이 음이온이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암세포를 파괴시킵니다. 제가 시간상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음이온이란 하고 유튜브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수많은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은 허리구찌병원, 일본에 있는 수많은 암환자들의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입니다. 여기 가도 이 음이온 갖고 수많은 암환자들 치료하고 음이온이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수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역할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갖고 물로 만듭니다. 이 음이온은 수소와 산소를 무조건 잡아당겨요. 수소와 산소를 무조건 잡아당겨서 접착제 역할을 줍니다. H2O는 그냥 물에 분자시킬 뿐이고, 실질적으로 물로 만든 거는 이 H2O를 두 개를 잡아당겨서 실질적인 물로 만들어 봅니다. 이거는 음이온이 하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균, 무수한 병균을 파괴시킵니다. 하다못해 연기, 냄새, 수맥, 전자파까지
그럼 바이러스의 분자식을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 곰팡이균의 대부분 분자식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우기 쉽게 할게요. 제가 라스네임이 조죠. 그럼 CHO가 조입니다. 또 조. 이게 분자식이고요. 여기서 수소하고 산소를 무조건 땡기니까 남는 거가 탄소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저절로 분해가 됩니다. 이런 박테리아 곰팡이균도 분자식이 비슷하고 그 분자식에서 전부 수소와 산소를 딱 잡아당기기 때문에 전부 이런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분해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물은 약 알칼리 써야 됩니다. 약 알칼리라는 것은 pH 7.34부터 7.43 사이를 약 알칼리라고 하고요. 엄마가 애기한테 주는 초유. 초유가 약 7.34부터 7.43 사이고요. 엄마 뱃속에 양수가 이 정도 수치 있고, 우리 인간은 모든 병을 스스로 치유시킬 수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자연 치유 능력, 그 면역 기능이 자연 치유 능력 최고조로 관리할 때가 약 7.4를 적용으로 해서 우리 몸을 약 알칼리화로 체질 개선하게 되면 수많은 병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걸 갖게 됩니다. 근데 약 알칼리라도 세상에 알칼리 수가 많죠. 그렇지만은 미네랄이 포함되지 않은 알칼리 수는 인체에 이렇게 유용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미네랄이 포함된 알칼리 수가 진정한 알칼리 수입니다. 여섯 번째, 자화수가 좋습니다. 육각수를 만드는 이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물을 영하 30도로 급냉시켰을 때 육각수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육각수 물을 못 마시겠죠? 얼음도 하니까.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의 육각수를 만드는 이론은 강력한 자석을 통과시켰을 때 물의 구조가 탄탄해집니다. 제가 2년 동안 자화수로 농사를 지어봤는데요. 상추하고 제가 참외를 농사 지어봤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수확량이 약 2배 내지 3배로 많아집니다. 그 수확한 참외를 먹었더니 너무나 맛있어요. 사각사각하고 다시 그걸 바깥에 내놨을 때 보존기간이 엄청 불어납니다. 보존기간이. 이 자화수는 자석을 강력한 자석을 통과시킨 물을 자화수라고 하고, 이런 자화수로 제 육각수에게는 이 모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만 이거를 강력한 자석으로 돌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화수로 변하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데일리 꽃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 물로 저희가 데일리 꽃을 꽂아놨더니 일주일 만에 다 죽었어요. 이거를 육각수 18번 돌린 다음에 그 물에다가 옮겨 심었더니 약 두세 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6시간 만에 완벽하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자석을 통과시킨 물로서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에 여러 가지 에너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겠죠? 물속에. 일곱 번째, 물의 입자가 작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 세포 속에는 육각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한 살짜리는 우리 최장님 본인 몸 안에 수분이 몇 퍼센트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75%야. 그러면 본인이 몇 살인가 판단해 보세요. 한 살짜리 어린이는
85%가 수분입니다. 7살짜리는 80%가 수분입니다. 24살은 70%가 수분입니다. 왜 체중량이 75% 됐으니까 한 12살쯤으로 착각하시네. 예, 70세, 얘기고. 예, 60세 정도 되면은 60%가 되고요. 90세 정도가 되면 몸의 수분이 50%로 줄어듭니다. 인간의 마지막 한계는 마지막 한계가 42%입니다. 몸 안에 있는 수분이 42% 미만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을 못해요. 그러면 사망하게 되겠죠. 자, 이 세포 속에 찌꺼기가 자꾸 생기면서 우리 몸의 수분은 증발됩니다. 그러면 이 찌꺼기를 자꾸 없애주면은 저희가 오래 살겠죠. 늙지 않겠죠. 근데 이거를 씻어내려면 물이 들어가서 씻어줘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세포에 물산 물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이 통로의 사이즈가 75Hz입니다. 그 전에 에비앙 오로라는 게 나왔고 그 물의 사이즈를 저희가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에비앙 오로가 83.6Hz입니다. 세계 4대 장수촌 물이 있어요. 세계 4대 장수촌.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어떻게 해서 저런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사는가 연구해 봤더니 물의 사이즈에 있었습니다. 세계 4대 장수촌은 69.5부터 71Hz입니다. 물의 입자가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작은 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저희 육각수물은 63.6Hz입니다. 제 이론으로 계산하면은 어릴 때부터 이 육각수물을 사용하면은 약 180대까지 살 수 있을 거로 보는데 제가 아직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육각수라는 거는 이 일곱 가지가 전부 포함되어야만이 육각수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조금만 부족해도 절대 육각수로 안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육각수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물은 이렇게 직접 찍어갖고 물에 대한 거를 직접 이렇게 찍어서 직접 찍어갖고 이 형태로 나온 거를 사진 찍지 않고 이거를 발표하지 않고 육각수라고 하는 거는 전부 거짓말들입니다. 본인들의 회사 물이 육각수라고 말을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사진을 찍고서 육각수라고 해야 사람들이 믿죠. 말만 육각수라는 거는 육각수가 아닙니다. 예, 이 기계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거는 정수기가 아닙니다. 정수된 나쁜 물을 올바른 물로 만드는 기계고요. 이 육각수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연수를 이 안에다 집어넣었을 때는 9분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이거를 한번 누르면 9분이 표시가 되고요. 두 번 누르면 18분입니다. 자연수가 아닌 역삼투압식 정수기 물이나 일반 정수기 물은 여기다 18분 이상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18분 이상 이 정도는 일반 노인네 분들이나 아니면 암환자분들은 한 번 더 눌러갖고 27분을 조금 심하신 환자분들은 많은 미네랄과 에너지와 산소와 여러 가지 육각 형태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한 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심한 환자분들은 27분을 두 번 정도 돌리면 환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안에 이 미네랄 큐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가 음용수와 항상 마시는 물과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때까지 사용했을 경우
약 네 달 내지 다섯 달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으로. 이 육각수문을 사용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야채를 많이 사오셨다. 그걸 좀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은, 그 야채에다 요 물을 살짝만 찍어도 굉장히 야채가 오래 가고요. 옆에 미국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살 빠지는 데는 조금 시간 걸린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300파운드 기준으로 하루에 1갤런 정도씩, 1갤런이면 요거 두 통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요. 1갤런 정도를 300파운드짜리가 드시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 드시면 평균치로 5파운드 내지 8파운드가 일주일 만에 5파운드 내지 8파운드가 빠져나갑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기름 갖고 테스트 해보시면 안 돼요. 참기름은 물이 물하고 섞이질 않죠. 물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물은 섞어놓고 참기름에다 이물을 붓고 한번 이렇게 흔들죠. 그러면 그 참기름이 분해된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바로 분해되면서 뿌옇게 변합니다. 그 기름을 닦아내기 때문에 이물을 마시게 되면 내 몸에 있는 나쁜 노폐물들, 지방을 계속 닦아내기 때문에 미국인들, 외국인들 맵고 짠 걸 안 먹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빨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테스트 했을 때 이 물만 바꿔 먹었는데도 300파운드 정도 되는 분들은 3개월 정도면 약 50파운드가 다이어트가 되는 거를 느끼고 굉장히 뭐랄까 피곤하지도 않고 변비 같은 것도 해결되고 저희가 꽃에다가 사용했을 경우 여기 아까 이걸 잠깐 보여드린 적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장미꽃을 테스트했더니 약간 이렇게 확짝 튄 게 아니고 지금 바깥에 테스트한 거가 있죠. 저게 일주일 됐는데도 그대로 꽃잎 하나 떨어지지 않고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 전에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요만한 거가 이 장미꽃이 확짝 피지 않은 거 이렇게 봉이 된 거 놨더니 한 달, 두 달, 세 달, 반년이 갔는데도 이게 고개가 안 꺾어져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제가 테스트해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꽃잎 이렇게 만져봤더니 그냥 조화가 돼버렸어요.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고 그리고 집에 이 화초나 키우실 때 동양란 같은 거 있죠? 동양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아깝고 비싼 동양란이 죽을 때 이 육각수문을 27분 돌리셔갖고 그걸 조금 주잖아요. 그럼 그게 막 일어나는 게 보여요. 얼마나 강력한 건지. 혹시 네. 실생활에서 이 육각수문을 사용함으로써의 장단점 같은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많은 그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물을 드시고 어떻게 물 먹고 이렇게 피부병이 좋아졌냐는 그런 말도 많고 또 여자분들 화장들 많이 하시죠? 아니면 또 여름에 이렇게 뭐 뿌리는 거 갖고 다니시대요? 그거 돈 주고 사실 필요 없이 그 아무리 뭐 5불, 7불, 10불 정도 가는데 그거 돈 주고 사실 필요 없이 그냥 이물 갖고 여름에 뿌리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이거 뿌리잖아요. 무슨 화장품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흡수가 금방 돼? 아마 놀라우실 겁니다. 이물은 소독도 되기 때문에, 몸에 특별히 무슨 상처나 있거나면은, 소독약 쓰실 거 없으면 그냥 이물한테도 소독도 되고, 어쨌든 사용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방울도마도 가끔 드시죠? 방울도마도를 드시는데 일반 물로 닦아서 먹으면 뻣뻣해요. 농약이 안 닦였기 때문에. 근데 요 물로 방울도마도 넣고 살짝 한번 헹구기만 했는데도 그 다음에 방울도마도 입에 대면 이렇게 부드럽지? 이게 맛이 틀리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혹시 저 무좀 있는 사람이 저 27분 돌려가지고 활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해봤는데 팀장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아니 제가 저 사우나에를 갔다가
그 겨드랑 밑에나 이런 데가 피우병이 올랐어요.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발로도 안 낫고. 그래서 저 물을 57번을 돌렸다고. 그리고 적셔가지고 발랐더니 그 빨간 게 새까맣게 죽더라고. 그게 좀 나은 적이 있는데, 그 다른 그 알칼리 정수기나 산성수는 금방 나왔을 때는 되지만 몇 시간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끓이면은 도로 산성수가 되는데 알칼리수가. 우리 이 육각수 기계는 그런 거는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이거는 알칼리가 만들어진 거가 순수하게 미네랄로 만들어진 알칼리이기 때문에 이 물은 끓여도 육각수고. 이거 한번 만들어놔갖고 1년 있다 저희가 사진 촬영해봐도 역시 육각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찬물에도 저희가 홍차나 뭐나 타면은 아주 쉽게 풀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찬물에도. 그러면 그 물 빈 통을 몇 개 사가지고 저걸 한 27분씩 돌려서 한 몇 통을 만들어서 이웃에 뚱뚱한 사람들 좀 많이 건강상 갖다 주면 좋겠네. 그러면 홍보가 잘 되겠네. 아유, 당연하죠. 당연하고요. 이 물은 끓여도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신라면 못 먹죠. 너무 매워갖고. 네. 네, 애들이 신라면을 못 먹는데 이 물로 끓이면은 꼬마가 그래요. 엄마, 이거 신라면 같은데 왜 신라면 맛이 안 나지? 왜? 하나도 안 매워. 이런 소리까지 또 들 정도로 여기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아갖고 다 지우지 못하겠네. 끓여도 육각수를 유지한다 그러면 그냥 물만 음영할 게 아니라 밥을 하든지 국을 끓이든지 모든 음식에 그걸 사용하면 좋겠네요. 당연하죠. 맛이 일반 물로 한 거고 많은 차이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육각수는 끓여도 알칼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아무리 오래 놔둬도 알칼리가 변하지 않고 항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상식으로 배웠죠. 산성수도 산성이 쇠하고 뭐 부딪히면은 뭐 엄청난 중금속이 뿜어져 나오고 이 알칼리수로 음식을 만들면은 중금속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음식 맛이 완벽하게 틀립니다. 이 기계는 1년 이내로 고장나면은 저희가 무조건 새 거로 바꿔드리고 애프터 서비스 정도 괜찮죠? 예. 예, 그리고 5년 쓰셨건 10년 쓰셨건 고장나면은 아니면 파손되더라도 85불만 내시면은 저희가 새 거로 바꿔드립니다.